맞네요. 이거 오늘은 우두소녀 엠카 첫방 컴백 날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은 기적 같은 아이 저희 써보고 의상이고요. 되게 해피할 때랑 비슷하면서도 틀린 느낌,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노예계덕기를이 끝난 지 얼마 됐지? 3월에 끝났으니까 4, 5, 6, 3개월? 3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많이 그리웠어요. 많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사실 귀여운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귀여움을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팬분들은 귀엽대요. 그래서 요즘 자신감을 가지고 귀여운 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귀여운 멤버 하면 선이가 빠질 수 없거든요. 해피 해피 해피. 이거 안 귀여운데? 근데 솔직히 저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리고 바람 풍선하고 배고프고 지금 나사라하지. 요즘에 진짜 무섭대요. 너무 무서워 여러분. 계속 뽑아 달래요 이렇게. 아니 달라고 안 했는데. 뭐 아닌가? 제일 무서워. 안 하고 싶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떡볶이 맛있게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요? 나 아까 찍고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아, 떡볶이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어때요? 머리 묶었어요? 제가 거의 음악방송 때 머리 안 바꿨는데 오늘 도전을 저희 새로운 인스타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안녕 좀 해주세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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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잠도 깨고. 근데 또 학교 가서 교수님에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렇게 하고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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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또 가산점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양치질 하러 화장실 갔는데 어떤 여학생분이 언니 저 우정이에요.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받으라고 또 다 제가 알아들었겠죠? 제 마음을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각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안 가는 거여서 아 우정이라는데 나 이런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보냈죠. 지켜주고 싶었어요, 우정 친구들에게. 오늘 너무 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설아 언니가 MC 보러 떠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엔딩 때 1위 수상 발표하잖아요. 하고 이제 마지막 멘트 칠 때 수빈아 사랑해! 이거 꼭 해달라 그랬는데 오늘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수빈아 사랑해! 저 그냥 봐야겠어요. 저 옷이 너무 예뻐요. 내가 제일 입고 싶어하는 긴 원피스. 수선이가 예쁘다. 우리가 입었으면은 일단은 이불도 푸는 것처럼 저 영상을 중간까지 내려놓을까요? 그냥 우리 또 하자. 엠카운트다. 본의 아니? 땡땡. 우리는 보물소운 소녀입니다. 우리는 난쟁이 소녀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난쟁이가 왜요? 난쟁이가 왜 그런 거예요? 난쟁이라니요. 진짜 액션이랑 팔척 귀신이랑 팔척 귀신. 키가 팔척이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한 번도 살면서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지. 저는 요즘 엄청 많이 긴장되는 이유가 기적 같은 아이 하면 제 파트라고 제가 딱 설마가 너무 엑시 언니가 딱 설거든요. 딱 설면 엑시 언니 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이 여기 점 있거든요. 오늘 애견은 처음인데 그거 뭐예요? 그거 청소사 MC 청소계였다. 누구게요?
아니야. 됐다. 벌써 누굴게요? 됐다. 이거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뭐죠? 서서입니다. 선희 씨, 차주로 가겠습니다. 빰빰빰빰빰. 네. 바로 오늘 첫 반지 주인공. 아, 첫 반지 주인공. 바로 오늘 주인공 선희 씨. 인사해 주세요. 이따가는 어떤 재밌는? 어떤 재밌는 게 성수 TV, 이게 성수 TV예요? 성수 TV 보시는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귀엽지 않아요 이거? 귀여운데? 표정 봐봐. 한번 보여줘. 나 더 귀여워. 되게 웃겨요. 아나 되게 웃긴다. 아나 그래도 오늘 MC인데 장강식. 아, 근데 예쁜데? 다 첩사야. 첩사? 아 첩사. 천사, 이거 천사 아니고 이거 총. 이게 총. 이게 총. 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뭐야? 나의 장, 나의 특이한 장비. 갑자기 에이,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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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있을 때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 목이 막았나 봐요. 하다가 음이탈이 나가지고 제작진 지금 다음에는 좀 더 건강히 해서 저는 사고가 없이 음주는 아직 못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아쉬워요. 빨리 지나갔어요. 좀 더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일단 기저같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 방금 리허설 할 때는 솔직히 제가 하기 전에도 너무 긴장되고 막 걱정은 됐었어요. 근데 방금 팬방 진짜 할 때 보니까 멤버들이 너무 잘 맞춰주고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빅뱅크 첫 빵입니다. 저희가 첫 사목이라서 8시 23분인데 곧 가야 합니다. 짜잔! 카드 사인하고 이리로 이어서 하는 거 모니터하고 이거를 꼭 해야 공대 때 동선이랑 계열 되게 예쁘게 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사를 하고 있는 서민입니다. 이거
머리도 처음이에요. 앞머리도 저는 빨간색 되게 좋아해서 별도 빨간색. 제가 너무 졸려서 제가 설한지 소란지 잘 모르겠어요. 언니는 소라예요. 내가 왜 소라지? 언니는 소라니까. 내가 왜 소란지 한번 설명해봐. 소라야. 어? 아 소라예요. 소라는 반말이지? 소라야. 나도 깜짝 놀랐네. 소라예요. 케이스1은 다르게 웨이브를 줬습니다. 아니 팬분들이 제가 이걸 머리를 풀고 머리띠를 하고 좋아해 주신다고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 나올까? 오늘 화장이 아주 블링블링한 화장이에요. 새벽부터 막 이렇게 리허설하고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정분들도 저희랑 같이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정분들이 이면은 몇몇 분들은 마음 아프게 주무셔가지고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그랬거든요. 그래도 여기 도착하자마자 우정분들 먼저 만났는데 우정분들이 막 아 막 저희 멤버들 이름 불러주면서 막 너무 반갑다고 그런 의미로 막 이름 불러주시니까 힘났어요. 저희는 우정분들 음원 들으면 힘이 나니까 여러분 피곤하셔도 힘내세요. 근데 제가 요즘 우정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진짜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왜 행복하냐면요, 우정분들이 일단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안 행복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정분들이 많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우리도 너무너무 예뻐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점점 약간 조금 크는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어깨가 약간 조금 으쓱해진 느낌? 거만해졌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으쓱해졌어요. 이렇게 우정분들이 이렇게 뜰 때 어깨에 있는 든든한 언니가 있는 느낌? 진짜 우정.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 해요. 저는 처음으로 생머리화 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는 좀 이거는 좀 포인트 될 수 않을까 싶어요. 쌤이 써주신 그 뿌려주신 그 스프레이 되게 좋아요. 아무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 피치는 네 조망하게 피치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왜 셀카를 못 찍는지 다현이가 저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었어요. 제가 눈이랑 입에 힘을 너무 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데요. 근데 제 기준에 그게 예뻐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현이가 알려준 방법으로는 이렇게 눈과 입에 힘을 풀고 찍으라고 하는데 다 느끼하지 않나요? 이렇게 찍으면? 그리고 제가 어제 우쭈가 분명히 옆에 있었던 걸 알았지만 제가 어제 너무 정신없고 떨려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우쭈야 미안해. 내가 정신으로 사과할게. 하지만 다 우쭈를 느끼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고 우쭈가 응원을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야심차게 해봤습니다. 근데 멤버들 만져가지고 좀 기울렀어요. 에이 상설공주. 진짜 내 꿈은 맨날 뺏어먹고 요즘 대박이에요. 막 아 나 보건 아 목말라 아 목말라 말이에요. 물 달라. 그럼 난 또 물이 있어요. 물 또 줘요. 됐다. 어차피 그래봤자 언니만 불이익이에요. 이제 죽은 거 없어. 그래. 먹고 안 먹어요. 안녕하세요, 연정 씨. 오늘 정말 정말 예쁘신데 비결이 뭐예요? 제가 오늘 저의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눈에 눈 밑에 붙인 반짝이고요. 머리의 포인트는 반짝이가 어디 있어요? 다영이는 귀엽지 않아요? 다영이야! 이마치 자주 해줘요. 머리는 제 머리로 헤어밴드를 했어요. 연정씨, 반짝이 누가 붙여주셨어요? 메이크업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시지? 어떻게 연정이 눈 밑에는 반짝이를 붙여주시고 제 눈 밑에는
반짝이가 없는지 가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너는 반짝이 해줘도 떼잖아요. 같은 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동갑인데도 야, 이 커피 바람인데 언니 같은 거. 제 말을 이렇게 무시당했고요. 오늘 단발이랑 메이크업이랑 뭔가 미국의 토플 대회에 출연하는 치어리딩 것 같은데 비결이 뭔지. 죄송한데 한 번만 미국의 토플 대회에 치어리딩 언니가 왜 출전을 해요? 응원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응원하러 가신 것 같은데 지금 둘이 저를 압박시키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어, 좋아요. 어머, 연정씨! 꿈이 스파이더걸인가 봐요. 이거 편집되면 얼마나 원사랄까? 왜냐면 우리 연정씨 미련이 어미처럼 말고 호수 같고 노래처럼 아찔한 것 같아요. 거미가 아찔하잖아요. 아찔한 속눈썹. 제가 한번 찔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저는 응급실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손이 연정이 속눈썹에 의해서 비었는데 저 잠시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둘이 잘 놀고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연정. 왜 안 가요? 빨리 가요. 가요. 빨리 가라고. 새롭게 돌아온 MC 다영. 안녕. 화이팅!